작은 친구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비예요. 저는 올해로 친구 판매 11년 차가 되었어요. 어느덧 나이는 40대 중반이 된 거 있죠?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. 해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방향에 변화가 너무 많고 AI니 챗GPT니 저는 도통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요즘 트렌드에 잘 따라갈 수도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저의 이불을 꾸준히 사용해주는 찐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.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비 이불을 만났는데 지금 그 아이가 고3이 되었대요. 엄마와 따님이 하비 이불을 알게 돼서 같이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신대요. 이렇게 예쁘게 후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. 너무 감격스러웠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올해는 하비의 찐팬들을 더 대접해드리기 위해 러닝으로 멘탈 관리를 해요.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뛰는 게 너무 힘든 거 있죠. 무릎도 아프고 그래도 열심히 뛰려고요. 그리고 한 번씩 좋은 사람과 만나서 소주 한 잔도 마시고 또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 덩실덩실 이렇게 춤도 추기도 해요. 근데 제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. 찐팬들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비가 될게요.